사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먼저 사망자 9명 중 4명은 막내의 승진을 축하해 주려 모였던 같은 은행 선후배들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동료를 잃은 은행엔 오늘 고인이 돌린 승진 떡이 배달됐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합니다. 어제 변을 당한 50대 은행원 이모 씨의 빈소는 울음만 들렸습니다. 이 씨와 동갑인 은행 동료 이모 씨의 빈소도 같았습니다. 먼저 떠난 조카 영정 사진을 보던 삼촌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들과 40대 박모 씨 등 은행원 4명은 어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모였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현장 바로 앞에 있는 한 은행의 본점에서 일했던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넷 중 막내였던 박 씨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박 씨는 소속 은행 유튜브에서 자산관리 전문가로 소개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는 금융맨이었습니다. 박 씨가 동료들에게 돌리기 위해 주문한 승진떡도 오늘 은행 사무실에 배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꺼번에 많은 직원을 잃은 은행도 애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